이너미스입니다. 하얀 꽃이 피는 이너미스 20만원씩입니다. 사이즈는 22cm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22cm 정도 됩니다. 얘는 입장이 많고 얘는 입장이 조금 적은데 얼굴이 아주 통통하고 예쁩니다. 고르고 예쁘고요. 하얀 꽃 이너미스 20만원짜리이고요. 남봉옥 2만원씩 드립니다. 남봉옥 2만원씩 드립니다. 얘는 분화룡이라고 합니다. 분화룡이고요. 이 밑에 숨어있는 뿌리가 아주 굵고요. 이렇게 가지가 여러 군데로 뻗어 나갑니다. 분화룡 선인장 26,000원이고요. 뇌신금 15,000원입니다. 뇌신금 1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뭐 이름을 자꾸 지어서 저는 처음에 미아노비치 금으로 갖고 왔는데 미아노비치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미아노비치 금. 아, 얘네는 보니까 전목이었다가 잘라내고 뿌리를 다 내린 거더라고요. 뿌리는 다 있습니다. 미아노비치 금 2만원씩 드릴게요. 2만원씩. 덴섬입니다. 덴섬. 덴섬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목대가 좋고요. 얘도 이제 동경종이에요. 여름에는 이파리가 녹색을 잘 안 띄고 있죠. 물을 잘 주시면 이제 겨울에 동경종이라 뭐 이파리를 새파랗게 막 키웁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꽃도 피울 거예요. 꽃이 이렇게 얘도 얼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굴 얼굴마다 이제 꽃이 다 펴갖고 핑크색 진핑크색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목대도 엄청 좋습니다. 덴섬 4만원 아이입니다. 클라비게라입니다. 프로비아 클라비게라 28만원 아이입니다. 클라비게라 이 사이즈 위에 이파리 사이즈로 하면 클라비게라가 지금 25cm가 나오고요. 밑둥은 지름으로 하면은 11cm 정도 나옵니다. 클라비게라 유프로비아 클라비게라 28만원 아이입니다. 흰한살금 아주 튼실하고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흰한살금 28만원입니다. 수자나의 선인장 만원 아이입니다. 수자나의 선인장 만원 아이. 그다음에 얘는 후에르니아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후에르니아 만원 아이고요. 얘네는 라마금인데 색감이 너무 빨갛게 물들었어요. 좀 노란 것도 있어야 예쁜데. 라마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을 좀 더 줘서 예쁘게 키워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미환 4만원씩 제 실생입니다. 목대 뿌리가 있는 실생 장미환 4만원씩이고요. 짐노가 꽃대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짐노 15,000원 아이입니다. 짐노. 얘는 우주전입니다. 우주전도 꽃 색깔이 예쁘죠. 우주전 2만원 아이. 글라시는 꽃이 아주 잔잔하게 핍니다. 꽃이 잔잔하게요. 사이사이에서 피는 아이입니다. 글라시 2만원 아이. 괴마옥 군생입니다. 괴마옥 군생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괴마옥 군생 12,000원에 드릴게요. 개발선인장 2,000원. 얘네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요. 얘는 토르투어섬이라고 합니다. 토르투어섬 줄기로 이게 이제 줄기로 뻗어나갑니다. 얼굴이 자꾸 생기면서 줄기로 뻗어나가는 그런 아이고요. 제가 아직 꽃은 못 봤어요. 토르투어섬 4만원 아이입니다. 정교한 똑같이 갖고 왔는데 얘는 크고 얘는 작네요. 정교한 5만원입니다. 백장군 철화입니다. 백장군 철화 군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원 아이고요. 빙산
12cm분에 가득한 빙산, 요거는 13만원 드려보고요. 요거는 조금 더 크죠. 빙산도 참 안 크는 아이라 요거는 12cm 정도 돼요. 사이즈는 화분 사이즈는 15cm인데 고기 속에서 12cm 정도 모양이 예쁘게 자리 잡혔습니다. 이 친구는 30만원 아이입니다. 눈꽃 선인장 만원이고요. 눈꽃 선인장 9cm 정도 됩니다. 9cm 정도 눈꽃 선인장 군생 만원 드리고요. 퍼플럼도 색깔이 예쁘죠. 퍼플럼 꽃색도 진한 핑크색 퍼플럼 만원씩입니다. 리치아이금 얘야 너 괜찮니? 리치아이금 색감이 예쁘죠. 7,000원이고요. 사자두 선인장 3만원입니다. 사자두 선인장도 오래 묵으니까 이제 모양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조그맣지만 웅장해 보이고 가시도 이제 갈색으로 점점 진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사자두 선인장 3만원이고요. 얘는 루비티아입니다. 루비티아도 접목이에요. 뿌리는 굉장히 튼실합니다. 루비티아도 이 사이사이에서 꽃들이 엄청 많이 펴서 꽃도 참 오래 보여주는 그런 친구죠. 루비티아 8,000원씩이고요. 취상금입니다. 취상금은 15,000원씩입니다. 취상금 15,000원씩. 얘는 가스테리아 금입니다. 가스테리아 금 6만원 아이입니다. 가스테리아 금 6만원 아이. 광자능파입니다. 광자능파 12만원이고요. 능파금 30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로비비아 군생이에요. 자구를 많이 다는 그런 로비비아입니다. 그냥 로비비아가 또 혼자서만 크게 크는 아이도 있고요. 동글동글한 로비비아도 있고요. 얘는 자구를 많이 다는 작은 로비비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대형종으로 크지 않는 8,000원 아이입니다. 얘는 묵둥이 해만투스입니다. 묵둥이 해만투스 6만원에 드립니다. 묵둥이 알뿌리 알이 뿌리가 밑에가 속에 커요. 해만투스 6만원이고요. 얘는 아가베 티타노스 아가베 티타노타입니다. 아가베 티타노타 예, 뽀얀 분이 있는 그런 티타노타입니다. 이거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시면 분이 닦여 나가고 나면 얼룩이 져서 베기 싫어서 안 됩니다. 아가베 티타노타 6만원 아이입니다. 요런 복화산화 몬스터 복화산화 몬스터도 이름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 이런 종류마다 녹색으로만 크는 애가 있고 온몸 전체가 빨갛게 물드는 친구도 있고요. 얘는 녹색에 이렇게 빨간 얼굴이 송송 올라옵니다. 복화산화 몬스터 3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입장에 개구리 무늬처럼 청개구리 무늬처럼 있는 아이 드리미옵시스입니다. 6,000원씩 알뿌리로 성장합니다. 알뿌리로. 이거는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노바도 지금 군생이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서 예쁜 아주 조그만 연핑크 꽃이 핍니다. 슈퍼노바 만원 아이입니다. 친구들은 구근이 생기는 피시본입니다. 이파리에 무늬가 잎맥이랑 무늬가 선명한 피시본 하형종입니다. 4만원씩이에요. 얘는 화무자 6만원 아이. 화무자도 빨리 크는 아이는 아니고요. 가시가 아주 굉장히 단단합니다. 화무자 6만원 아이. 비레키라고 하고요. 정말 얘도 크지를 않네요. 빨리 크지를 않습니다. 꽃은 예뻤어요. 비레키 4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대룡주금입니다. 대룡주금철화. 대룡주금철화. 앞면은 금이고요. 뒷면은 금은 없어요. 대룡주금철화. 3만원 드립니다. 얘는 크라시카울 대품이고요.
만물상 대품이고요. 얘는 세레리아, 피그마에아 세레리아입니다. 피그마에아 세레리아 친구는 화분 빼고 뽑아가지고 3만원에 드립니다.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도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